큰 성과를 낳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껏 고조된 평화 분위기. 김경수 경남지사는 대북 제재 완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남북경제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그 풍부한 강물 자원을 활용한 그런 소재 부품 산업들이 가장 북측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빠르게 가장 먼저 경상남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부터 가동했습니다. 남북교류 기금 조성과 조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북측과의 경제협력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금속가공 등 경남 지역 중소업체들이 북측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해 새 활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 경제인들로 방북단을 꾸리기로 하고 북측에도 방문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빠른 관계 변화가 경남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